여기는 읍내동 후곡경로당 바로 앞입니다. 이 도로는요, 폐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, 폐쇄된다고 하면, 공사 현장인데요. 이렇게, 흙과 모래, 뭐, 중구난방입니다.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그 먼지는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? 바로 여기가 이 아파트 단지죠. 아파트 단지. 이 먼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? 바로 여기는 아파트 단지 앞이지요. 먼지, 모래, 먼지. 여기는 해덕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옆길입니다. 옆길에는요, 이렇게 후곡 경로당도 있고요. 또 주변에 민가 및 아파트 단지 앞이지요. 여기는 해덕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주변의 길입니다. 먼지, 모래, 비싼 먼지지요. 한번 대덕구청 기후환경과 한번 나보세요. 오태훈 뉴스 임헌선 기자였습니다. 여기는 해덕 주택조합 사업부지 현장입니다. 제가 왜 여기서 사진 찍느냐면요, 이 공사를 하면서 각종 먼지 및 흙이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에 의해서 먼지가 나서 주택 주변에 있는 주택지나 아파트 단지로 날라오고 있습니다. 공사를 하시는 분께서는 하루에 몇 회씩이라도 살수차로 물을 뿌려주어야만이 먼지가 최소화할 수 있는데, 전혀 뿌리지를 않고 전부 차로 인해서 그 일어나는 먼지가 주택지 및 아파트로 달려오고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공사 현장입니다. 앞에 노면을 보시면 흙이 메말라서 부연한 상태가 보이고 있으시죠? 자, 그러면 이 길에 따라서 아파트 입구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길이 부연하지요. 비가 온지 얼마 안된이 도로인데도 이렇게 공사 현장 주변을
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 승용차가 지나가니까 그 바퀴 따라 흙이 묻어서 오는 거지요. 자, 상이하게 보세요. 이 좌측에는 그래도 검정띠 염정의 모습이 보이고요. 차 바퀴 쪽에 이렇게 부연하게 보이시죠? 아파트 후문입니다. 114동 후문. 부연하잖아요. 자, 보세요. 상이하게 들리시죠?